정부가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 위해 모두 여덟 분야에 에쳐쳐소소쿠폰폰을놓습니다 여행과 숙박, 외식, 영화 모두 1 8 0 0만 명을 대상으로 1조 원가량의 소비를 이끌어내겠다는 게 목표인데요. 어떤 쿠폰이 발행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권준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선 농수산물을 2 0할0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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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600만 장의 쿠폰이 풀립니다. 최대 만 원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8월 중순부터 농수산품뿐만 아니라 외식에 쓸수 있는 쿠폰 330만 장이 지급됩니다.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주말까지 외식을 할때 같은 카드로 2만 원 이상 5번 결제하면 그 다음번에 약20% 최대 만 원까지 할인이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하나를 정해 사용해야 하고 나중에 환급되는 방식입니다. 8월 말부터 숙박과 관광 외에도 영화관과 미술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나오는데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할 시에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 체육 시설을 이용할 시 카드사별 미리 응모를 하고 이후 8만 원 이상 사용하면 3만 원을 환급해 줍니다. 정부는 생활과 밀접한 8대 영역의 소비 쿠폰 발행으로 하반기 내수 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7월 말부터 1,800만 명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소위 8대 소비 쿠폰을 본격 집행하고 이를 통하여 약 1조 원 수준의 소비 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정부는 3차 추경안을 통해 13조 원으로 늘린 지역 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빠른 시일 내 유통시킨다는 방침입니다. SBS CNBC 권준수입니다.